안녕하세요. 금융세무사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여러분과 이제 금융자산하고 세금 이제 만나고 있는 시간도 이제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은 IRP, 그죠? 계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세금 절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뭐 납입해야 되는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건 아주 이제 개괄적으로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ISA 계좌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IRP 계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금융자산 이제 운영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 관련해서 절세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ISA 같은 경우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중기, 그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좋고요.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 계좌,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단기로, 그죠? 수익을 내고자 하는 마음은 접어두셔야 되는 거죠. 연금이기 때문에 적어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내가 수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 상품에 여러분이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당장 지금 수익이 필요하고 나는 바로 그냥 주식이나 이런 거 빨리 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 요 상품을 보면서 조금 마음가짐이 숙연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분이 20대, 30대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50대, 60대, 70대도 있으실 겁니다. 자, 20대, 30대는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60대, 70대는 나는 오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 이제 나라 이제 이렇게 정서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노후가 되면, 지금 결혼해서 자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면, 나 자신한테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60대, 70대 됐을 때 사실 그 노인 빈곤이라는 거가 내 얘기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하지만 정말로 저희 신랑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20, 30대에 이런 걸 알았다면 지금 나이가 됐을 때 나의 장고는, 그죠?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거다라고 저희 이제 저번에 한번 산책하면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은 반드시 지금 요 강의든지 이 영상 들으면서 스타트하실 준비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50대, 60대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대체되는 걸로 보시는 것도 좋고, 또 주위 분들, 아들이나 손자한테도 말씀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상품이니까요. 연금으로 여러분이 수령하겠다. 적어도 나는 20년, 30년 후에 나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이 IRP 계좌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도 이제 그게 관련해서 여러분의 그 노력에, 그죠? 힘을 더하기 위해서 절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세 관련해서 보시고요. IRP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연금저축은 여러분, 자,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신탁도 있고요.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로 해서 여러분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게 좋은지, 지금 이 영상에서는요, 그 상품의 운영은 관련된 건 아니고, IRP 중에서도, 그죠? 세금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 IRP 계좌가 퇴직연금 제도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퇴직연금에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 나 그러면 직장 안 다니는데? 그렇지. 그러면 나 이 영상 필요 없는데? 가 아닙니다. IRP 계좌는, 그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로자이든지 자영업자든지 IRP 계좌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근로자부터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퇴직급여 제도인데요. 여러분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때만 하더라도 보통은 정년까지 가고, 정년 가서 퇴직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퇴직금으로 노후를 써야지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지금 평생 직장이 없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고 또 들어가고 또 다시 퇴직을 하고 퇴직금 받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퇴직금은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런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집 살 때 이런 자금으로 쓰지 말고 노후에 연금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퇴직금 받은 거를 하나의 계좌, IRP 계좌에 사용해가지고 그죠? 혜택, 절세 효과도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펀드나 ETF 같은 걸 활용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퇴직금부터 시작하시더라도 너무 그죠? 이거 왜 지금 IRP 계좌인데 퇴직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퇴직급여 제도. 퇴직금은 이제 받아요. 여러분이 퇴직금을 받으시면 이제 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회사가 주는 건데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을 주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퇴직금의 재원이 회사 내부에 있느냐, 회사 외부에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회사 내부냐, 외부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 퇴직금이 그죠? 회사 금고 은행에 있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외부에다가 마련한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퇴직연금제도이고, 지금 국가는 퇴직연금제도를, 그죠? 모든 회사에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제도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DC형, DB형.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자세하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은 일단은 DB, DC, 그러고 난 뒤에 퇴직연금제도에서 IRP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IRP는요, 개인형 IRP와 기업형 IRP가 있는데, 사실 퇴직연금제도라고 해서 내 퇴직금이 어떻게 쌓여가는지는 사실 DB, DC형입니다. IRP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회사를 이직하고 전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모아둘 수 있는 하나의 퇴직금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형 IRP는 뭐냐면 10인 미만, 그죠? 10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DB, DC형 관련된 그 제도 안에 들어가긴 너무 부담스럽다. 개개인이 통장을, IRP 통장을 만든다면 그거는, 그죠?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걸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의미이고, 만약에 회사가 10명이 넘어버리면 DC형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IRP라고 생각하시면 개인형 IRP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죠? 근로자가 이직, 전직할 때, 그죠? 퇴직금, 일시금, 그리고 또 누가? 내가 퇴직금 뿐만 아니라 내가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추가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영 관리하기 위한 개인 퇴직 연금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IRP 계좌는 뭐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요. 자, 근로자 급여 보장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퇴직금을 수령하는 기능 하나 하고 가입자가 추가 납입을 적립해서 그리고 그 IRP 계좌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한 그죠 계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자, 내가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그죠? 회사 1, 2, 3의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1 했을 때 퇴직금 나오고요. 회사 2를 퇴직했을 때 퇴직금 나오고 회사 3을 퇴직했을 때 퇴직금 나온다. 그러면 이 퇴직금을 내 그냥 계좌에 있는 게 아니고 IRP 계좌에 넣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 가입자,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입할 수 있는 분, 이 가입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추가 납입해가지고 있다면 이 IRP 계좌 안에 모아서 그죠? 펀드를 사거나 팔고 그 ETF를 운영하게 되긴다면 자, 요 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도 해주고 그랬을 때 생긴 배당 관련해서 바로 세금 가져가는 거 아니고 이 세금까지도 재투자해서 열심히 굴려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눈싸움 할 때 요새는 눈이 오더라도 그죠? 하긴 하는데 눈썹 했을 때 굴림이 커지잖아요. 이제 눈싸움 그래서 크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운영 수익 가세도 이연시키고요. 퇴직 소득 관련해서 퇴직금 받으면 사실 어떻게 해요? 퇴직 소득세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IRP 계좌에 넣으면 이 세금조차도 바로 가지 않고 이 계좌에서 퇴직금을 가져갈 때까지 이연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IRP 계좌는 퇴직금이라 또는 내가 추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해 놓은 걸 가지고 펀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도 납입함으로써 세액공제도 해주고 운영할 때 발생한 수익도 이연해주고 그죠? 퇴직소득세 또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더라. 그리고 수령하는 방법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도 감면, 그죠? 적게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IRP 계좌, 이런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죠? 이제 막 IRP 계좌를 가져가 가신 분, 지금 가입하고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가입하신 분은 뿌듯하게 이 IRP 계좌를 보고 계실 거고 당장이라도 여러분 IRP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자, 그럼 어떤 효과? 내가 퇴직금 받으면 넣어놔야지. 그리고 내가 추가로 납입도 해야지. 그래서 나는 세액공제나 이런 가세 이연 효과를 볼 거야. 그럼 당장 납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했더니 국가가 연금계좌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연금계좌가 뭐지라는 거죠. 연금계좌가 뭐냐면 여러분 연금저축력, 연금저축하고 여러분이 퇴직연금 중에서는요. 내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게 IRP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요. DC형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합쳐서 연금 계좌라고 하고 이 연금 계좌까지는 연간요. 매년 1,800만 원까지 납입하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얼마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머 여러분 어떻게 여러 가지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계좌만 1,8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금액이 크고 작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1,800까지 넣은 것 관련해서 국가가 다 세액공제 해주냐라는 거는 조금 너무 무리한 여러분 요구이실 거죠. 그래서 어떻게 최대 700까지요. 그러면 연금저축 한도가 400까지 또는 이러면 그 급여나 이런 거 소득 수준에 따라서 300 이렇게 한도가 있고요. 자, 더해서 거기에다가 내가 IRP 계좌, DC형 계좌에 만약에 내가 납입을 하게 된다면 합쳐서 700. 근데 50세 이상 되셨던 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지금 20, 30대가 가장 좋다. 그죠? 근데 50대 이상이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900까지도 여러분이 만약에 납입하게 된다면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액공제, 그래서 세금으로 세로금을 줄여주는 거죠. 그럼 그 세금 가지고 국가는 여러분은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퇴직금 IRP 이전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IRP 계좌에 이렇게 있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안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국가가 납입 당시 혜택을 주고요. 운영했을 때는 여러분이 운영하죠. 물론 여러분이 연금저축 있고요. IRP 계좌에 있는 금액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왜? IRP 계좌는 정말로 여러분이 퇴직한 걸 받아 놓은 거고 이 퇴직은 국가가 노후에 썼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전한 자산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 자산은 조금 제한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연금저축하고 그죠까지 배우고 나면 전체적으로 또 정리하도록 영상 올려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일단 운영할 수 있다. 그 운영하게 되면 배당소득 같은 거 생긴다. 국가가 바로 가지 않는다. 그죠? 어떻게 해요? 가세 이연해주겠다는 거. 그 세금도 다시 재투자하세요라는 의미에서요. 그래서 이연 퇴직소득세도 재투자하고 세액공제 세금 안 낸 것도 재투자해라. 그리고 금융소득해서 이제 배당소득 같은 거 받은 것도 바로 세금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그래서 재투자해서 운영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령했을 때, 그죠? 수령했을 때 연금으로 가져가느냐, 일시금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도 이제 그때 가서 가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납입, 운용, 수령 당시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가입은 여러분 지금 바로 은행 갈 건데, 그죠? 바로 은행 가셔야 됩니다. 없으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보면 다른 이제 뭐 주식도 해야 되고 펀드도 해야 되고 요즘에 ETF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 노후를 바라보면서 는 IRP 계좌하고 연금 저축하고 그죠? 우리 저번 대 ISA 계좌가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에서 IRP 계좌는 누가 가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은행 보험, 그죠?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이거는 영업장 방문하거나 온라인 개설도 가능합니다. 자, 누가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퇴직자 위주였어요. 퇴직자 위주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입 대상을 확대했어요. 그죠? 이렇게 가입 대상을 확대함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자라는 국가의 의지도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퇴직연금제도 DBDC형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퇴직하시면 무조건 IRP 계좌로만 입금이 되니까 개설을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 자, 연금 일시금이나 중간 정산하실 때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퇴직을 안 하더라도 지금 재직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지금 당장 달려가서 IRP 계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라는 건 퇴직연금 제도 아니죠. DC형, DB형 아니고 회사 내부에 재원을 마련해 놓고 그 세금 퇴직했을 때 퇴직금 준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도 퇴직금 받아서 IRP 계좌로 여러분 입금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렇게 입금하게 되면 그죠? 60일 내에 만약에 입금하게 된다면 그 퇴직금 소득세도 이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2017년 7월 26일 이후부터는요. 개인 사업자도 IRP 개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의 미설정, 그러니까 1년 미만인 분들은 사실은 퇴직금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만들 수 있고요. 단시간 근로자분들도 IRP 계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퇴직금 제도에 있으신 분들도 재직하는 중에도 퇴직금 안 받더라도 가입은 개설할 수 있다 하고 직역연금이라고 해서요. 공무원분들, 군인분들, 교직원분들, 멀쩡 우체국 직원분들도 개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요? 자, 개인형 IRP 계좌 이제 여러분이 개설하고 왔죠? 그럼 납입을 하실 거예요. 납입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DC, IRP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납입을 하게 되면 한도에 걸리죠. 그죠? 어떻게 해요? 700. 그리고 50세 이상까지, 50세 이상 우리 만약에 납입을 하게 된다면 2022년까지는 900까지 여러분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세율을 곱해서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이럴 수는 있어요. 연금저축 있고요. 그치. 연금저축이 만약에 덜 한다면 합산해서 한도가 700, 9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연금저축 하나도 안 들고 IRP 계좌에, 그죠? 이제 납입하게 되면 700, 900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근데 연금저축에 만약에 여러 들고 있다. 그러면 연금저축 만약에 400을 들고 있으면, 그죠? 퇴직 IRP 계좌로는 300. 까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럼 예제를 한번 볼 거고요. 자, 퇴직소득 가세 이연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 있는 동안에는 세금 가져가지 않아요.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급여액이 5,400이고요. 나이가 요새 중요하죠. 그죠? 나이에 따라서 이게 납입 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43세다라고 하면 IRP 계좌에 250만 원 넣어놓고요. 연금저축에 만약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두 개 합쳐가지고 어떻게요? 700이잖아요. 그죠? 43세니까. 그러면 연금저축의 한도가 그죠? 어떻게 5,4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에요.
가면 연금저축에 최대로 400까지 내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합쳐서 700인데 IRP 계좌에 250만 원을 넣었다면 그죠? 연금저축 400만 원하고 IRP 250만 합쳐 가지고 내가 이번에 세액공제 대상 소득은 650만 원. 650만 원에서 총 금액이 5,400만 원이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16.5% 주민세, 주민소득,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16.5%라고 해서 여러분이 세액공제액에서 내야 되는 세금에서 그죠? 이 정도 172,500원만큼이 절감되는 거죠. 절세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이것만큼을 어떻게 해라? IRP 계좌에 넣어서 다시 운영해 주셔요. 그렇게 되면 운영 수익도 가세 이연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요거는 전체적으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는요. 제가 세 개를 다 배우고 나면 한 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총 소득액 그리고 종합소득액 그리고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그죠?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공제율이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최대 115만 5천 원에서 그죠? 그리고 92만 4천 원 또는 148만 5천 원 그죠?까지 이거 최대 이까지도 보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최저 92만 4천 원에서 최대 148만 5천 원 뭐 나이대 소득 세율, 공제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이만큼의 세액공제예요. 그치? 그러면 이만큼의 세액공제가 결코 여러분 매년매년이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꼭 챙겨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죠? 내가 얼마를 어떻게 어떤 계좌에 넣을지 관련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IRP 계좌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운영 단계예요. 운영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재투자하도록 하고 운영 수익 가세 이연되더라, 라는 거고. 자, 수령 단계도 여러분이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치? 어떻게 내가 수령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냥 크게 한번 보고요. 제가 이어지는 시간에서 저 인출했을 때 어떤 게 먼저 인출되는지부터 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수령 단계는요. 일단 만약에 여러분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을 만약에 수령하게 된다면 그것도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어요.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에서 40% 국가가 감면해줘요. 원래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연금 외에 그냥 형태 일시금으로 하게 된다면 그냥 가세 이연되는 지금이 아닌 수령할 때 내가 세금을 내는 것 정도의 이제 그 세금을 효과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공제받은 가입자 추가 납 부담금 내가 납입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 받으셨죠? 그죠? 그리고 그 운용수익은 연금으로 하게 되면 나이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에서 이렇게 연금소득으로 가세가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어 혜택을 받았는데 계좌 해지로 인해서 그죠? 그냥 내가 만약 일시금으로 받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16.5%가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약속,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죠? 운용 수익과 기타 이제 요거 여러분이 세액공제 받은 추가 부담금까지 합쳐서 기타 소득으로 16.5%로 여러분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시고 연금 수령했을 때는 내가 그냥 왕창 한 해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어요. 한도를 초과하는 것도 약속이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기타 소득 16.5%로 여러분한테 가세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하겠다. 나는 길게 행복하고 그죠? 소득이 많은 노후를 여러분이 보장받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인출하실 때 어떤 거 먼저 인출되는지 등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